남자들의 짠내 나는 현실 토크쇼 취중 짠담 오늘도 시작합니다. 다들 잘 지냈어요? 우리 굉장히 오랜만이구나 우리. 그러니까 매주 보다가 한 2주 안 봤나 우리? 그러니까 뭔가 벌써 중독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술값 너무 써가지고 제작진 돈이 없었나 봐. 뭐 하냐고 하니까 나가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 돈 좀 벌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좋은 술일 수도 있겠네. 근데 냉장고 보니까 소주더라고 오늘. 아, 참이슬이던데 오늘 과연.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숯불 치킨이지 않습니까? 오늘 좀 하나 까는 건가? 산토리? 오 뭐야 뭐 좀 비싼 거야 뭐야 뭐 이상한 거 있어. 아 진빔이네요. 진빔. 아, 이거 그 코스트코 발입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술 가장 고급진 거 아닌가? 이런 맛이구나. 이거는 하이볼이 아닌데? 술이네. 술이 많이 들어갔네. 약간 방식을 좀 바꿨어요. 오늘의 주제. 네. 와! 이거 잘했네. 오늘 드디어 카딘이 형 주인공인가요? 자, 일단 자리를 바꾸자. 아니. 왜냐면은 소개팅 하면은 카딘. 소개팅 이꼬르 카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소개팅을 많이 한 사람. 마이크 들고 있는 김에 내가 지금 방금 생각난 거. 우리 새드맨을 위한 소개팅. 이건 약간 이렇게 무릎 꿇고 불러야 돼서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가슴을 베인 것처럼 눈물에 데인 것처럼 언니나 치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버린 것인지 여자가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여자가 올까. 정말 공감 못하는 노래네. 진짜 명곡. 저는 낙인. 최근까지 얼마나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 카진이. 제가요? 네. 왜 지어내세요? 이게 진짜 믿는다. 구독자분들한테 오해를 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살면서 저에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아주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이번 소개팅도 망했어. 다음 소개팅은 내일부터 준비해야지. 가슴을 베인 것처럼. 우리 오늘의 주인공 카진 씨는 어떤 노래를 준비했을지. 루나플라이의 루나가 아니고 루나예요. 루나. 루나플라이의 얼마나 좋을까. 너와 점심을 먹고 볕이 좋은 카페 찾아가고 이렇고 저런 얘기 나누고 막 웃고 해질녘 길거리를 같이 거닐고 너의 집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형이 싫어한대? 점심을 먹고 오마카세 형이 준비해놓은 가구 딱 집 앞에서 인사를 안 나누시잖아요 솔직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완전 이거 수은 변태. 아니 오늘 주제 잘못됐어. 완전 타겟팅 나네 이거. 야 타겟팅으로 바꿔 그냥. 소개팅이 무슨 주제야 이게. 우리 그 아봉하고 있고 혼자서 두 시간 해도 괜찮아. 할 말이 없어. 소개팅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소개팅은 뭐 사실 장인의 입장으로. 자 일단 성현 씨. 저는 형들 이제 부르면서 딱 생각난 거. 정말 많은 애들이 항상 이 말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라고. 얘한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게? 아 몇 번 들어봤죠. 1, 2, 3, 4.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물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뭐 이런 노래. 이게 대표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 있으면 진짜 해줘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 짚고 갈게 있어요. 드디어 1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우리 그 내기한 거 기억나세요? 나 1000명 했어 맞지? 아니야 형 늘렸어 올라갔어. 나 1800이었고 형 만 단위로 올라갔었어. 난 일단 아니야. 일단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1000도 안 나왔거든요. 내가 2등이야. 내가 38,000회였어. 아 원래 처음에는 1000인가 했다가 내가 많이 했어? 제일 많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 한 잔 먹어. 맞아.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좋은 술 원샷 시키기가 좀 아까운데 그 소주 좀 가져. 한 잔 먹을게요. 어, 원샷 보여주세요. 이야. 아, 이거 써서 이거 이거. 이야. 아! 일단 입을 좀 풀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주제를 한번 하나 소개팅 한 번 셋! 짠! 오! 너가 부른 거네? 통했어! 일단은 오늘의 주제가 소개팅인데 소개팅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 카진이요. 그래, 나는 새드맨.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 소개팅 송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소개팅 많이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소개팅 중에 하나인데 여성분은 이제 사진을 보잖아요. 오, 사진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야. 연예인과 흡사한 정도의 그런 사진을 발견을 하고 나갔는데 그 동일 인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약간 고정 때문에? 고정이 너무 심해서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전 안 오신 줄 알고 지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약한 것부터 푸네, 확실히. 제일 약한 거 풀었겠지. 그러면은 그 지금 예. 100여 분 중에서 가장 특수한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 분하고 그다음에 모델이요, 지금 현직 모델. 모델. 네. 특수한 직업들은 아니네요? 공무원은 저한테 되게 특수했어요. 공무원 분이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매칭이라는 말을 언어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어플이야. 누구한테 받았어요, 솔직히? 저 되게 친한 동생이 그 이제 아랍 쪽 사람 아니에요 혹시? 제가 아는? 아자르라고? 아자르 역시 확실히 본인이 아자르 얘기를 계속 하네. 그렇죠. 난 몰라. 근데 형은 소개팅을 받아서 그럼 사귀기까지 된 게 있어요? 제가 아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요 두 번 정도 있어요. 아 있네. 이제 그 퍼센티지가 약 2% 정도 되는 거죠. 소개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서로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연이 없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만나게 돼요. 보통 외모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능력인 것도 있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수라고 하면은 보통 선입견을 바라보고 저를 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직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 이런 적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지만 형이 말 이게 안 끊고 길게 하는 거 처음이야. 내가 라디오 듣는 거 어떤 분과 굉장히 소개팅을 받아서 첫 만남을 가졌어요. 굉장히 첫 만남 어색하잖아. 술자리를 가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그 어색함 풀라 그랬어. 근데 이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서로 뭔가 좀 대화도 굉장히 위트 있게 잘 통했고 느낌 있잖아. 굉장히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2차 장소를 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지. 내가 추운 겨울이었거든. 근데 술집 밖에 바로 외제차가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차에 딱 기대면서 대리 안 불러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차가 없는데 그분의 약간 표정에서 그때부터 굉장히 냉랭해져가지고 그 소개팅 성사가 안 됐던 이런 썰이 있었어요. 나였으면 말이야 타세요. 아! 나는 이 자만추라는 거 있잖아.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인 줄 알았어, 진짜. 그게 아니, 요새는 진짜야. 요새는 자고 만남 추구라던데? 진짜 MZ 세대들한테 선레쿠사라고 요즘 그게 MZN 선레쿠사가 선레쿠사라고 그게 엄청 유행이래. 요새 막 SNL도 되게 그 요새 거 애들 많이 따라가잖아, MZ 세대들 거. 거기에 막 자만추 하면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러더라고.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아니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 첫 만남이야, 소개팅 받았단 가정하야. 요즘 MZ 감성으로 선레쿠사 합니까? 전 안 합니다. 저는 약간 그걸 저 어렸을 때부터 형도 알겠지만 전 지금 진짜 보수적이었었어요. 그런 게 싫어. 뭔가 처음부터 자면은 내가 얘를 뭔가 그런 것 쪽으로만 추구하고 만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때의 어떤 상황에.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서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오늘 가지지 않으면 평생 못 가질 것 같아. 라는 어떤 이런 직감이 온다면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도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사를 그렇죠, 보면서 가사도 보면서 얘기해보...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계속 해달라고 하잖아. 형한테 좋은 사람은 뭐야? 간단해.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할 수 있고 속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형 그런 게 근데 이거 소개팅 자리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긴 한 거잖아요. 있잖아. 저는. 내가 한마디 해보자면은 너무 지금 본인을 사리면서 얘기를 하네. 솔직히 말할게요. 예쁜데 좀 이제 자기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여자. 약간 좀 청순했으면 좋겠어요. 취미가 좀 잘 맞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너 뭐 취미 뭐 애니 보는 거 뭐 이런 거? 아이씨대로! 아이씨대로! 그
그 아자르로 맨날 그래. 저번주도 계속 뭘 아자르로 맨날 그래. 아니 가사에서 나오잖아.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물 같은 여자가 좋아요 불 같은 여자가 좋아요? 전 물이요. 전 불이요. 조신한데 막 진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뭔가 아이 때로 우리 오늘은 그렇게 하자. 한 명이 삐진다. 삐짐을 느낌과 동시에 바로 양쪽에서 아이씨대로 하기. 아이씨대로! 좋았어! 용처! 가져 이제. 필살기 형 평만에 필살기 없어. 딱 애프터 신청하는 데 있어서 막. 주변은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런 맛집 있잖아요. 아 여기 진짜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런데 저거를 추천해 준 사람이 저예요. 아이씨 맞아요. 예, 예, 예. 소개팅은 안 하지만 사실 어쨌든 우리가 만남은 있잖아. 예. 우리도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개팅이 아니어도 근데 진짜 뭔가 애프터로 넘어가려면 그거 좋은 것 같아. 뭔가 그리고 그거랑 좋은 게 영화. 어색한 사이에 첫 만남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영화라고 생각해 나는. 첫 만남은 대화를 못하니까. 대화를 아예 못하니까. 아 그럼 맛집이 좋네. 그냥 이렇게 나는 그래서 아까 프로야. 프로네. 근데 이 프로인데? 아니 왜냐면은 아 그래서 프로구나. 이 프로? 아이씨. 아이씨 때로! 술이 형 마이크 때문에 술 먹을 때마다 술일 때마다 가슴을 보이거든요. 형 어필. 오늘 한 명 방송으로 꼬시려고. 잠깐 형 삐진 거 같은데? 아이씨 때로! 용처! 둘 다 한번 공통점인 거 하나 물어보자. 어떤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그냥 진짜 솔직히 이쁜 여자 좋아했는데 이쁜 여자는 한 달이면 끝나요. 재밌는 여자가 좋아요. 같이 있는데 안 지루하고 막 뭐 얘기도 술술 막 갑자기 티키타카가 되고 서로 너무 재밌어. 집에 갈래요. 아이씨 때로! 아무튼 한번 이어서 한번 다음 거 한번. 근데 이거 되게 아름다운 가사 아니야? 이거 되게 딥하다 진짜 가사들이. 요새 저 돌싱글즈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되게 과거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한데 다 각자 그 사연이 있잖아. 근데 서로 그거를 아니까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이 가사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거 마지막 두 줄이 진짜 좋다 가사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돌싱으로 살아간다는 거 자체가 조금 힘든 거 같아. 내가 만약에 돌싱이면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상대방일 수도 있는데 그치. 결혼을 혼자 했다 혼자 헤어진 것처럼 그리고 돌싱이라는 게 예전에는 뭔가 우리나라 특히 되게 유교 사상이고 되게 보수적이니까 혼전순결 이런 게 중요했잖아. 그래서 결혼하면 당연히 혼전순결이 아닐 거야 이러는데 요새는 솔직히 그런 게 없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MZ세대들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난 오히려 돌싱보다 어떤 한 남자랑 10년 동안 사귀었다 이게 난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 차라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개팅을 거의 안 해봤잖아. 우리가 이 대화에 좀 끼려면은 뭐 어떤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때 나만의 어떤 그런 저 매력 발산? 이게 뭐가 있을까? 되게 넌지시 챙겨주는 거야. 술을 먹어. 근데 처음에는 챙겨주면 안 돼. 괜히 만약에 뭐 흘렸어? 그럼 내가 먼저 닦아주고 그 사람을 조금 뭔가 챙겨주는 듯한 그런 거를 계속 느끼게 해주는 거야. 이건 아직 내가 지금 뭐 하나만 말해준 건데 더 많은데 나 좀 숨겨둘 거야. 이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기본 패시브고 사실은 나는 약간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천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푸는 거야. 아이씨 때로! 아 근데 여친 맨날 만나는 거 보면 그런 거 같긴 해. 맨날 아자를 하니까. 전 여친이 맨날 없는데요? 10년 동안 형 여친 끊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야 이렇게 또 바로 아자르 같은 소리를 하네요. 근데 아자르에서 또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뭘 오늘 좀 술 너무 안 먹었다. 진빈 그래. 다 먹어야지. 야 원샷 한번 하자. 나 오늘 기분이 나빠 사실. 왜? 왜 와? 끝나고 나 다들 집에 간다며. 아! 마무리로 오늘 솔직히 하진이가 주인공이잖아. 우리가 다 30대잖아. 이제 자만추가 그렇게 쉽진 않은 나이가 됐어. 솔직히 말해서. 1층 하나 가야 돼? 또? 너의 주변에 남자 인맥 중에 소개시켜달라고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어 혹시? 나한테 전화가 와요 한 번씩. 진철이가 또 여자 소개시켜달래. 이런 전화를 받으면 내가 너의 그 변호인도 아닌데. 그거 근데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카진 형이 관리하잖아. 살도 빼고. 형이 이제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말 잘 안 하더라고. 왜냐면 또 어장이 많아. 좋은 얘기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너 이렇게 만약에 죽자고 달려든 나 지금 너에 대한 썰 지금 다 풀어. 내 지금 막 진짜 내 얘기를 못 하는 게 많은데. 다음부터 이런 주제 주지 마. 나 진짜 이러다가 사람 때리겠다 야 오늘. 카진 형의 소개팅 성공을 해서 결혼까지 하는 걸 위하여 해서 마지막. 왜 너희도
같은 입장인데 왜 나만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모두 각자 좋은 사람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짠하자. 아, 그렇죠. 오늘은 주인공이 형이니까. 아, 그래. 그럼 너가 해줘. 우리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날을 위하여 짠! 근데 내가 벌써 못 만나? 아이씨, 아직 못 만나지? 아, 진짜 이씨. 아이씨, 때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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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